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낙원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방송 콘텐츠 마켓, 미티비의 주빙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티비는 100여 개 나라 2,800개 방송사, 만 명 안팎의 방송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콘텐츠 영상 마켓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경주희 씨 교감공파 종부 김중임 씨로부터 문중 고문헌 2,760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고문헌은 선조인 이회경이 남긴 글을 모은 학남문집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